손에서 끓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젓가락으로. 저번에 소사소에서 갖고 온 그 감자 다 먹은 거예요? 응, 다 먹었어. 그 언니가 찐 것만 줬어요? 안 찐 거를 줬는 거 쪄먹었잖아, 우리가. 안 찐 거는 어저께 부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저께 쪄먹고. 부치게 하는 건 감자 사왔어. 소사동 감자가 맛있는 거. 그 언니도 마트에서 산 거죠? 차에서 샀대. 아. 감자 찌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감자 찌기만 하면 항상 타요.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요? 물을 반 정도. 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감자가 이렇게 잠길 정도요? 응. 그래가지고. 감자가 완전히 잠길 정도요? 응. 아, 난 감자의 반 정도 물을 넣는 줄 알았어요. 감자. 멸치가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저기 굵은 소금이요? 아니, 볶음 소금. 언니는 볶음 소금을 다 사용하시는구나. 아, 여기다 내가 설탕을 넣었으니 밑에가 탄 거야. 지금 소금도 한 반 숟가락 정도 짭짤하게 넣어야 되나요? 좀 간이 될 정도로. 아, 전 유수감만 넣는 줄 알았어요. 소금도 넣는구나. 약간 짭짤할 정도로요? 간이 될 정도로. 그럼 감자가 짜지 않을까요? 안 짜. 물을 상당히 많이 넣는구나. 이래가지고 끓으면 감자 익으면 물 따라내야 돼. 센 불에서 끓이나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팔팔 끓이다가 이제 젓가락으로 찔러봐가지고 익으면 물 따라내. 물을 완전히 다 따라내나요? 응. 물을 완전히 다 따라내고 그 다음에 약한 불에서 좀 더 끓여야 되죠? 어, 뜸들여야 돼. 뚜껑 닫고요? 뚜껑 닫고 뜸들여야 돼. 뜸을 그러면 조금 들여야 되겠다.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응, 불을 약하게 조금, 3분 내지 4분. 아, 3분에서 4분 정도 약한 불에서 뚜껑을 열고 하면 지금 수분이 날아가지 않을까요? 뚜껑을 열고? 예, 뜸 들일 때. 아, 참, 뚜껑을 닫아야지. 뚜껑을 열구나. 뜸이 닫아지지? 저번에 전골냄비 있었잖아요. 그거 어. 뚜껑 드릴까요? 아니, 여기 있어. 그 뚜껑이 여기에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 다 찐 다음에 흔드는 거 흔드는 것도 보여주세요. 나는 감자를 흔든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아주 센 불에서 끓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젓가락으로 찔러봐서요. 익으면 되는 거야. 그 익을 때까지 잘하네. 아 그때까지 끓이라 이거죠? 응. 그럼 물 따라내고 네. 뜸들이면 돼. 한 4분 내지 5분 뜸들이면 돼. 아 많잖아. 다 물이 이렇게 많지. 그러면 이게 익어야 돼. 아 좀 오래 걸리네요. 응.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물을 따라낸다는 거죠? 응. 완전히 다 따라내나요? 응. 아. 지금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따라낸 건가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 이렇게 까불러야지. 너무 익었다.
너무 익었어? 응. 만약에 너무 안 익었을 경우에는 좀 많이 까불으면 아니 퍼슬퍼슬해진다 이거죠? 응. 아 까불르는 이유가 퍼슬퍼슬 식감이 좋아진다 이거죠? 응. 아 너무 익었어 감각은. 그러니까 물을 감자가 덮일 정도로 넣고 센 불에서 계속 펄펄 끓여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처음 넣은 물에 그죠? 그래서 물을 완전히 다 따라내고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돼요. 너무 익어. 근데 오늘처럼 너무 익지 않은 상태라면 뚜껑을 넣고 많이 이제 까불러라 이거죠. 물을 다 따려낸 다음에 야 까불러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번에 냉동 감자인 줄 알았어요. 감자를 쪄서 냉동실에 얼린 건 줄 알았어요. 감자가 하얗길래 그랬더니 그게 많이 까불러서 그렇다 이거죠. 같은 감자라도 어떻게 찌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소금을 진짜 티스푼으로 한 반 정도 넣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넣더라고요. 소금이 이거,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설탕을 넣으면 밑이 탄다는 거. 제가 그동안 설탕을 넣어서 그동안 태웠던 거예요. 항상 감자를 찌면 타는 거예요. 근데 네. 밑에 조금 이렇게 타. 조금 탔을 때 불을 꺼야 돼. 이게 뜸 들이다 보면은 조금 타.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뜸 들일 때는. 응. 그다음에 껍질 까지 않고 찌는 방법도 있죠. 그거는 껍질 까지 않고 찌는 거는 유숙하고 소금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까불지를 않는다는 거. 아. 안 까불어야 돼. 까불면 껍질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껍질 채칠 때도.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다 익었으면 물을 완전히 다 따라내고 뜸을 들이나요? 그건 다 똑같은데 까부르지만 않는다 이거죠? 와 그렇구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인가요? 고구마도 마찬가지. 고구마도 그럼 유수가랑 설탕을 넣나요? 고구마가 단데도? 달아도 넣어야 돼. 야, 이 감자 찌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 뜸들이는 냄새가 나. 야. 아니, 아까 비둘기들도 소문이 났는지 이 집이 맛집인 줄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도망가 버렸어. 내가 주니까. 저번에는 맷비둘기도 왔더라고요. 고양이들도 언니 기가 막히게 맛을 아나 봐요. 언니가 주는 건 먹고 내가 주는 건 안 먹잖아. 배가 불러서 그래. 어제 세 마리 다 왔나요? 응. 아, 앞으로 계속 커도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커도 올 것 같아. 궁금해. 크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 크면 또 그 녀석들이 또 식구들을 데리고 또 오겠지? 또 데리고 오겠지. 근데 암놈인지 순놈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죠? 응.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맛있는 냄새 나나요? 응. 이거지? 익은 냄새가 나지? 네. 저번에 이 감자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따가 버려. 밑에가 지금 누르고 있죠? 눌렀어. 좀 있으면 떨어져. 아. 눌렀다가 떨어진다고요? 좀 있으면 누르는 게 떨어져. 그냥 놔둬도요? 응. 저절로 떨어져. 지금은. 신기하네. 지금은 이거 눌어가지고 안 떨어지거든. 이거는 얘는 감자는 너무 익었어. 얘는 다 익었는데 얘는 너무 익었어. 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응. 요런 애들. 요 정도. 이런 애들. 응. 내가 늦게 와가지고. 야 저번에 감자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불을 끈 건가요? 껐어. 아, 밑에가 이렇게 눌기 시작하면 바로 꺼라 이거죠? 응. 여기 눌기 시작했잖아. 네.
이거는 닦아도 잘 지워져. 살짝 눌어가지고. 이게 누른 게 저절로 떨어지면 그때 먹으면 되나요? 응. 지금 약간 누른 냄새가 난다. 어, 그리고 나는 옥수수를 어떻게 찌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옥수수는 물 많이 붓고 소금하고 뉴스가 넣고 푹 삶아 무조건. 무조건 푹 삶아. 그럼 불어 터지지 않나요? 물을 많이 먹고 푹 삶으면? 옥수수는 불어 터져도 돼. 옥수수는 물 많이 부어도 돼. 아, 다음에 옥수수 나올 때 옥수수 찌는 걸 배워야 되겠다. 옥수수도 너무 여물었는 거는 맛없이 네. 못 먹어. 아, 너무 여물은 건 딱딱한 건요? 어. 맛이 없다고요? 익혀도 익지도 않아요. 이제 먹으면 되나요? 응. 좀 있으면 떨어져. 가만히 두면 저절로 떨어진다고요? 응. 이거 봐. 익은 게 떨어지지. 먹어. 이제 먹으면 돼. 이거 맛있어. 너무 탄 거 아니에요? 안 탔어. 이렇게 약간 눌어야 맛있다고요? 응. 자. 이게요? 응. 저번에 소사도 그 언니는 완전히 하얗더라. 응. 까불러가지고 그래. 이거 너무 익어서 까불으면 박살 나버려. 그러니까 누르지 않고 그 시기를 딱 맞춘다는 거잖아요. 응. 한두 번 감자 쪄본 솜씨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감자 잘 쪄. 인 거예요? 응. 감자가 그 소사동 감자는 맛있는 감자야. 그러니까 그 언니는 맛있는 감자도 볼 줄 안다는 거야. 고향이 강원도니 뭐. 감자도 맛있는 감자인지 딱 볼 줄 안다는 거야. 아, 그 저번에 그 감자가 맛있는 감자였다고? 정말 너무 포슬포슬해가지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네. 이거는 그거보다는 덜 포슬포슬한 감자도 참 종류가 많아. 간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님. 아이스크림 같아요. 맛있어.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살살 녹아. 뉴스가 넣어가지고. 아,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알았네. 내가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 기본이. 먹으면 벌써 그렇지 뭐. 너무 맛있네. 이렇게 되면 진짜 한 끼 해결되네. 흔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